제철 맞은 쪽파를 깨끗이 씻어 가지런히 놓습니다. 하얀 머리 부분부터 양념을 쓱쓱 문질러주면 달큰하고 매콤한 쪽파 김치가 완성됩니다. 한쪽에선 노릇노릇 쪽파전 부치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 쪽파 주산지인 아산 도고면에서 아산 맑은 도고 쪽파 축제가 열렸습니다. 도고 쪽파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도고산 밑에 분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육질이 단단하고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어서 특히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 드시면은 감기 예방에도 좋고 성인병 예방 여러 부분 좋습니다. 우리 도고 쪽파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장에선 파김치 담그기를 비롯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또 쪽파를 넣은 라면과 수육 등 무료 시식 행사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라면에 쪽파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맛있었어요. 삼겹살이랑 쪽파랑 같이 먹으니까 쪽파 원래 저 싫어했는데 이번에 맛있었고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이곳 도고면에선 연간 5천 톤의 쪽파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국 물량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고 쪽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